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흗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라는 난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축제이면 참 좋을 텐데 난제입니다. 난제. 오늘 이곳에서 잠잠하면 또 다른 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이곳이 조용하면 또 다른 곳에서 난리가 나는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를 않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도대체 백신은 언제 개발이 될지, 또 우리가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긴 할까? 뉴노멀이란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났더라고요. 너무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 못할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꼭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힘써 복음을 전해서 태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굉장한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언변과 지식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대단하고 유명한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서부터 정말 상상 못할 문제들이 한두 개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파벌의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문제가 벌어지고 또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와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질서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마치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는 떠났지만 개척자로서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 참 부패와 타락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죠. 그런 부패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방역지침이 뭐 필요한 것입니까? 그곳으로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오늘 우리로 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백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백신이 있었습니다. 1절 전반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 복음이라니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다 아는데도 속수무책이지 않았나요? 유효기간이 다 지난 처방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복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말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는데 하나는 헛되이 믿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복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되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복음, 조금 모자란 복음, 시대에 뒤떨어지는 복음 없습니다. 다만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어려서부터 참 모범생으로 자라시고 또 학창시절에도 참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 재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참 들어가기 힘든, 남들이 쉽게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해서 세상적으로 참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누가 봐도 신앙의 표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 참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던 그 부모님이 강하게 만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 되는 게 그 아들 너무 아깝다고. 여러분,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결국에 이분이 신대원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우리가 언제 너에게 우리가 너 예수 잘 믿으라고 말했었지? 언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했었니? 잘 믿으라고 말했지? 예수처럼 살라고 말한 적 없잖아. 여러분, 듣고 보니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까? 혹시 이 복음을 굳게 믿지 않아서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도 알고 또 입술로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시진 않을까 봐, 그 아들이 아깝다고 하시진 않을까 봐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붙들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죠?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3절 중반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속죄의 복음이죠.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를 눈보다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눈이 열렸던 날, 이 은혜를 처음 맛봤던 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전에 지었던 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짓기 싫어서 죄와 멀리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자라나고 결단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지었던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똑같은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곤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죠? 복음에 고리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흗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이 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연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의 능력이 되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교리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기념일이나 어떤 절기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5절에서 7절까지 그 증인들을 소개하죠. 베드로, 그리고 열두 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되어진 서신인데 바울이 말하길 예수님을 한 번에 동시에 만났던 그 500명의 성도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거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들이 살아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정말 다 도망갔던 오합지졸이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을 통해 비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 그 이후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다면, 또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저도 제자들 통도는 믿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한 사람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말하죠. 너무 심한 자기비하 아닌가요? 바울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은 사람이라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말 면목 없던 자가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쫓아가서 힘써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박해자 바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하찮은 자가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명색이 뭐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 유명한 바울이 될 것을 알고서 그렇게 주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걸까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을 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그 시어머님이 교회는 안 된다 하셨답니다. 그 집안이 불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이분이 그래서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다행히 반대는 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죠. 하지만 이분 역시 남편에게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하루도 이제 주일에 아이들과 교회를 가려고 나섰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궁금해하더래요. 아빠는 왜 교회 안 가는지. 그때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순순히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서더랍니다. 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청소년 시절에 이웃에 있었던 한 어른께서 남편에게 성경책을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책을 결혼할 때까지 버리지 않고 간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내와 자식들의 교회에 가서 텅 빈 그 주일 홀로 집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주로 읽었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주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리고 어느 날 아,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정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청소년 때 그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정말 헌신해서 섬기는 교사로 10년이 넘게 오고 계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올려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성경 구절이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열두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사모했던 그 신실했던 500명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 바울에게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아무 상관없고 아무 근거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오늘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의 천사들과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정말 굳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10절 전반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의 박해자였던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오늘의 전도자 바울, 오늘의 사명자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는 자, 이처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감히 그 열정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그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입증하기 원하고 자신의 의와 만족과 자신의 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그가 수고하였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 은혜의 눈이 정말 열리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믿어지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결코 헛되지가 않으니까요. 얼마 전에 극단 광야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방송국 공채 탤런트 출신의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드라마에도 여러 편 출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문화선교사로 자신을 완전히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분이 그게 뭐 출연을 하거나 배역을 맡았을 땐 그 다른 배우들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기를 원했었고 또 공연이나 뮤지컬 무대 위에 오르면 다른 배우들보다 가장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했었는데 뭐 배우라면 당연한 소원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단위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능 어디 안 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연에서 혹시 그것이 발동될 때가 가끔 있는데 내가 커지고 주님을 가리려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리 연극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관객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그 무대 뒤에서 얼마나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됐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난 분이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나는 점점 더 뒤에 주님 뒤에 가리워지고 주님이 점점 더 커지기를 갈망하는 심령이 자라게 되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왜 집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왜 싸우십니까?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쉽게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왜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이고 왜 조그만 작은 시련을 만나도 왜 자꾸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단의 그 시험 앞에 왜 속절없이 무너지시나요? 돈 앞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지죠? 자녀의 입시 문제 앞에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겁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무대 그 무대에 내가 주인공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리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만 갇혀 있으니 주님 함께 하셔도 내 삶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시 보세요. 그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에게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죠.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의 남은 인생에 꽃길을 걸었습니까? 평안한 길을 걸었나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나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인생의 성공입니까? 제이시 라엘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참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모자람이나 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자라났죠. 근데 머리도 참 명석해서 당시 영국에서 가장 명문이었던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입학만 해도 다들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학교였는데 그 모여있는 수재들 가운데서도 다방면에 뛰어났던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이가 바로 이 라일이었어요. 그의 소원은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옥스퍼드에서 우등학위를 따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정말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1837년 그의 대학 마지막 학년에 그만 그가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됩니다. 폐병이 걸리죠.
그 전까지는 삶이 내 뜻대로 되어졌는데 더 이상 삶이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가 심한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인생, 그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 마지막 시험을 앞둔 어느 주일에 그가 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름 모를 목회자 한 사람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봉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빗장이 다 벗겨집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전까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지옥의 대로에 서 있었던 내가 살아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 외에 그 일을 설명할 말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것은 내 평생 가장 큰 변화의 사건으로 이후 나의 성품과 이력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그가 대학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우등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옥스퍼드 강단에 설 기회도 주어지고 출세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이곳저곳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안달인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곳을 뒤도 안 돌아보고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떠납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요. 대신 영원한 곳에 눈이 열려서 그 삶을 향해 힘써 달려 나아가게 돼요. 세상 즐거움, 부귀영화 하나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 가지를 잃어도 단 하나 얻어야 될 그것 얻었으니 영원하신 주님을 나일이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 아닌가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하다 여기겠죠. 그런데 라헬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가 더 불쌍하다 여길 겁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의 목에 칼을 대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안 가면 매 맞을까 봐 그렇게 산 거 아니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열방의 지금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이 가려두셔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각 그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 주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친히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길이 지금 막혀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길에서 지금 잠시 이탈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도 부담이 되고 귀찮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성경책 덮어두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시간기도 아예 포기해버렸고 예수동행일기는 그저 멀게만 느껴져 기록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이 되어지는 대로 들려오는 소리 소문만 듣다가 이리 위청 저리 위청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굳게 믿지 않아서 해요. 굳게 믿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시 그 길에 서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순종의 발걸음 다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시 그 길에 나아가 보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고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밝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푯대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이 주님 한 분, 나로 인해 주님 한 분 기억하는 것, 순종하는 거 하나 남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정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신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고3 때에 수능을 마치고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설득을 하기 시작하세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라고. 제가 하루는 몇 시간 설득을 버티다가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주야, 신학교 졸업해도 목사 안 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 입학해서 졸업만 좀 해다오. 그럼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게.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만 코에, 콧등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콧등 전체가 살이 썩어서 죽는 일이,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콧등을 떼어내고 살이 움푹 파이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아, 참 그 젊은 나이에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 좀 나아보려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도해도 코는 낫지를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불평이 쌓였던 어느 날, 그날도 우두커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의 강력한 확신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십자가인데 그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가장 중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울면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자기 아들보다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 된 나를,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나. 하나님의 참 사랑이 믿어지고 내 죄가 용서함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 나와 지금 분명히 함께 하심이 그 어느 것보다 더 가장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한 가지 분명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아니 신학교를 떠나서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인생의 고민과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그날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표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이나 그때나 제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밖에 없다 확신하니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거?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성공한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겠죠. 여러분, 세상도 진짜를 보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맡기신 삶,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헛되이 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삶,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친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책임지고 도우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굳게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나로 살아가시옵소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가족이, 직장 동료가, 세상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일이 일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 헛되지 않게 주만 바라보며 순종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이미 찾아와 계신 주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주와 함께 걷겠사오니 주여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교회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주님만이 친히 드러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로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 북한을 지켜주옵시고 지금도 억류되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속히 속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주께 드린 그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주께 드린 그 손길마다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알곡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정,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모시기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기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드림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과 처소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